먼저 주상훈 씨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우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을 매일 받잖아요. 샵에 가서 매일 받는데 제가 해본 거는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. 그래서 작품을 선택했을 때도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, 그래서 샵에서 좀 배웠습니다. 메이크업을 저 태주는 내 친구들한테 메이크업을 좀 배우고 집에서도 좀 연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얼굴을 잠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살이 좀 어색해지고 했는데 네.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정말 이제 프로처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표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작은 것까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메이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 좀 흥미롭고 아마 재밌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어서 김보라 씨는 두 개의 질문이 왔는데요. 먼저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그 전에 작품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통통 튀고 밝고 그런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의 끼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본인 실제 모습과의 그럼 싱크로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수연이와 성격이 정말 딱 반반 닮은 것 같아요.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, 그 점이 가장 비슷합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양 옆에 남자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네. 연기를 하면서 호흡이 어땠는지. 일단 주상훈 선배님 같은 친내내라고 해야 하나? 되게 무심한데 잘 챙겨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. 이태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데 그냥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네,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주성우 기자님 감사합니다. 이준 기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. 우리 오세연에 이어서 이렇게 터치가 많은 기대를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떤 관전 포인트로 이 드라마를 보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. 배우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! 우선 오시은 역할을 제가 맡았을 때 지금 제가 오늘 이분 의상도 아시겠지만 약간 썸머 메이크업 같지 않습니까? 아이섀도우 같은 느낌으로 입었는데 찰떡같이 진짜 패션도 좋아하고 메이크업 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붓터치하고 뭐 이런 것들 신을 찍을 때 저 조성환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왕님하셔서 저희 터치법을 좀 알려주셨어요. 네,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약간 좀 싸가지 없고 좀 그 돈 많은 집 부잣집 딸의 머리 약간 빈 캐릭터를 보셨을 거예요. 저는 그거를 웬만하면 좀 벗어나서 착한 캐릭터 해보려고 했는데 착한 거 재미없더라고요. 저는 약간 못된 캐릭터인데 못된 캐릭터가 얄밉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요 좀 더 얄미운 캐릭터 할 것이고 좀 더 촬영을 어떻게 하면 밝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좀 대립되는 그 구조가 되게 재밌거든요. 네, 그러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변정수 씨의 등장부터 벌써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우리 주상훈 씨. 네, 뭐 드라마의 볼거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저희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의학 드라마에서 뭐 수술실, 수술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사극에서 전쟁, 예, 전쟁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저희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오랜 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변해가는 모습
지켜보시는 것도 저희 드라마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동안 궁금했는데 직접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네요. 김보라 씨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한 뭐 불안감과 뭐 일을 할 때 얻는 스트레스를 드라마를 통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해소하는 과정이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공감과 위로가 되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태현 씨도. 네, 저는 실리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드라마가 유쾌하고 배우님들과 이렇게 호흡도 항상 즐거운 분위기로 촬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런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이제 드라마에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김보라 배우님 말한 것처럼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모두에게 나중에 하나씩 있듯이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도 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네 마지막 한마디 혹시. 네, 뭐 일단 소재 자체가 굉장히 또 신선하고 또 아무래도 메이크업 드라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좀 시원시원하고 좀 화려함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좀 새롭게 확 끼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. 또 저희 나오는 배우분들 중에 사실 여기 계시지 않은 배우분들도 계신데 각자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고 그걸 좀 살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캐릭터들이 너무 정말 소화를 잘하시고 살려주시는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어서